일단 삼성 누적 이렇게 추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이천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이천의 이제 문화 역사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게 있나요? 의원님, 죄송한데 계획을 말씀하신 건가요? 전반적인? 네, 뭐 계획이나 뭐 추진이나 뭐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 앞으로 방향이요? 네. 뭐 지금까지도 뭐 추진이 됐지만 전체적인 뭐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시키고자 이쪽 문화재단 지금 출범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천시 소재한 국가지정 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 그리고 기타 문화재단 40건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 또 담당자들이 구체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지금 다른 지금 시군이나 지금 저희는 뭐 예술 지금 이제 우리 도자기 쪽 예스파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네. 그거로 된 또 다른 또 마을에서의 또 괴리감이나 또 형평성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경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강화도 또 한 번 갔다 왔는데. 그 어재현 장군이 생가가 지금 뒤에 보니까 이제 6년이세요. 네. 근데 저희는 그 생가 보존 외에 뭐 이분을 뭐 어떤 길이 있는 행사나 이분에 대한 어떤 업적을 평가하는 행사나 이런 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문화예술과장 김신입니다. 지금까지 그쪽에 겉으로 그런 행사는 지금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어재훈 장군이 지금 이천에서 출생을 하셔서 강화도 심리양로 때, 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강화도에서는 이분, 그 강화도를 진입한 그 마을, 그 도시 어귀에 이 우리 어재훈 장군의 동상을 세워놨어요. 우리는 지금 제가 여기서 자라서 크고 있지만 이천에는 옛날부터 서희장군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어느 시절이 또 지나니까 도자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어느 시절을 가든 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천을 대표하는 거는 어떤 그 새로운 트렌드만 컨텐츠가 아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태어나는 부모가 있고 뭐 조상이 있듯이 그 도시에 그 어떤 그 역사 문화가 있어요. 그거를 2000년 중 계속 다 배제하고 새로운 것에만 올인이 되어 있죠. 그런데 네? 다른 시군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주도. 여주는 어느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역사 시절이 생각이 나죠? 여주. 여주요? 네. 그 누가 대표적인 게 누구세요? 세종대왕이잖아요. 네. 그 세종대왕 왕 임금님도 쌀이 브랜드가 특산물 서브로 들어가거든요.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 저기 김제 벽골제 우리 김제 쌀 지평선 축제 아시잖아요. 거기 벽골제가 유명해서 지평선 축제가 거기서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 역사 문화 기틀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축제들을 하는 걸 보면은 내 축제 얘기는 더 번외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천은 이제 제가 보듯이 세종대왕은 조선시대예요. 거기는 그렇게 트렌드를 맞춰가고 있고. 그런 역사 도시에서는 그 어떤 인기의 흐름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경주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황남길을 가봤는데, 그 제가 여름에 갔을 때는 그냥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거의 그 전주의 한옥마을 정도 버금가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앞장 서서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시가 서브예요. 우리 완전 예스파크랑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천 지금 이제 지금 정대서 산성 유적터가 사실 이천에서 엄청난 유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추정이지만
고려 시대 홍건정만으로 국민왕이 2000에 피신을 오셨었어요.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 원적사, 그러니까 정계산에서 피신을 했다라는 근거가 있는데, 그 이제 역사적으로 찾지는 못했어요, 흔적을. 근데 그 이후에 이 지금 피난성이 지금 이제 피난성을 찾게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문헌이나 고증이 없다고 해서 그냥 지금 이 지금 뭐 보니까 이 어떤 흔적은 남아 있지만 그 안에 어떤 뭐 역사적 산물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그냥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방치가 되는 거예요. 13년도에 이 성터가 사람 허리춤 저 사람 키 정도까지 남아 있던 거가 13년도 자연재해에서 다시 줄여서 지금 흔적이 없어진 거예요. 유실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로마 가면 어떤 또 이태리 가면 로마 시절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또 유럽에 가면 중세 시대 때 그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 도시의 관광지를 가면 그 시절에 유명한 그 관광지 발원지가 있어요. 그 틀을 가지고 걔네들이 거기서 컨텐츠를 가지고 특산물을 서브로 가는데 이제 문화재단에서 뭐 이제 하시겠지만 저희가 뿌리는 지키고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서희 장군도 지금 여주에서 이제 여주에서 여주꾼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 그거 내가 들으셨나요? 네. 그 어지영 장군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생각을 여기 있는데 강화도에서 지금 이분을 어지영 장군이라는 분을 그 강화도의 어떤 인물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새로운 트렌드, 그, 다, 이제, 연대가 있으시니까, 한때의 그냥 추억이거든요. 근데 역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역국의 신립장군이 그, 이제 충주에서 일본군이랑 싸우다가 돌아가셔서 자결하시고 병사들이 모시고 가다가 넉고고에서 넉을 잃었다고 해서 넉고고가 유래된 거예요. 근데 지금의 그런 거 저는 알지만 누구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되게 지금 충신이란 말이에요. 이 신대장군이. 근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아무 대부분 지금 2년을 의원하면서 이런 기초적인 거 자체를 자료나 뭐 옛날의 자료 말고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이걸 트렌드와 이거 역사에 융합하고 우리가 이걸로 특산물을 서브로 뭐가 들어갈까라는 걸 고민하는 건 한 번도 없으시더라고요. 다른 안성, 여주 이런 데만 가봐도 엄청난 그 이거에 대한 발굴과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전혀 안 하죠. 예전에 뭐 진단을 뭐 설봉산에 설치하자 뭐 이런 것도 고민해서 한번 그 사업계획을 가져왔는데 제가 어떤 상식에 좀 어긋나는 그런 행정 표시고 계실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과 형님 고민 한번 해주셔서 2000이 어느 시대와 이 컨텐츠가 맞을지 이번에 발칸 상속 갔더니 그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고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몽골군이 헝가리까지 침략을 했었어요. 300명인가 600명 지배를 했었는데 몽골군이 하도 무서우니까 걔네들은 그 소문만 듣고 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만 살려달라고. 근데 걔네들이 한국에 지금 트렌드가 이제 한국에 인기가 많아지고 역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고려라는 나라가 몽골과 끝까지 항쟁을 했다. 그 자체만 해도 결국 무너졌지만 그 자체만 해도 이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 세계에 이렇게 자그마한 나라가 이렇게 위상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걔네들은 아 고려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00에는 이제 정계산 산성 유적도 있지만 설성 산성도 있는 거 알 수 없습니다. 네. 네, 장원을 선정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거기를 한번 올라가다 보니까 직접 저희가 밝게 됐어요 그 자리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바로 그 설성 산성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관리가 안 됐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학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역사 자료를 찾으면 우리 역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걸 찾아서 정말 우리 이천시에서 이제 이천에 가면 뭐 정기산성 유적지라든가 설성산성이라든가 또한 지금 이제 유명한 어대원 장군 생가를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갔어요. 제가 이제 운영하기 이제 거기 계신 분들하고 그 사대 그 둘레길까지 한번 그거를 요구하시길 한번 가봤는데 어디 오냐고 뭐 생각해보니까 초가 그 지붕인데
움푹 들어간 거예요, 그 자리가. 네.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거 하신 분들이 그 안에다가 비닐을 뜯어 말아서 그냥 집어넣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자리가 들어갔는데, 그때 애당초 공무원들이 이렇게 감리할 때 그 정확하게 보시고 관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사후처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곳에 계시는 이장님이 그쪽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뭐 시 예산, 일반 뭐 도자기 축제 솔직히 예술 마을 좋아요. 좋은데, 사실 도자기 마을에만 예산을 많이 주지 일반 마을에다 주는 예산은 거의 없잖아요.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이러한 이천의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걸 찾아서 이쪽으로 역사를 좀 더 이렇게 좀 잘 강화를 시켜서 유지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미비해. 다른 데 가보면 너무 잘 돼 있어요. 저희는 너무 안 돼 있다는 게 좀 아쉬운데 좀 국장이 그거를 얼마나 있는지 이천시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걸 잘 해서 우리 이천시의 역사라는 걸 좀 널리 알렸으면 관광사업 좋잖아요. 우리 시티투어 있잖아요. 하는 그때 거기로 갔다 오고 뭐 돼지농장 그 일반인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왕이면 어제였냐면 뭐 정계산 산성 유적지 뭐 설성산성 이런 데서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권드립니다. 네, 이따가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자 예술촌 마을 조성 사업을 이제 2010년부터 이제 681억 들어가서 지금 추진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기로 한 그 가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는 그 뭐랄까 분양을 받아서 집을 줘야 되는데 집을 안 줘서 거기가 잡초가 아주 그냥 심하고 그래서 그 기후를 많이 망쳐요. 그래서 그런 집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보면 진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그 세대가 입주는 하긴 했는데요. 입주 지금 안 한 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도자예술촌으로 우리 시민의 활세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 아시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런데 이게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거기 가끔 가면 이게 도자예술촌마저 전원주택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속상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왜 활성화해서 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저, 적극적인 행정이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그거를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몰아오기 위해서 목표가 그거였는데, 시는 이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자체도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미 예산이 쓴 것도 올해 거의 쓰지도 않았어요. 예산이 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계속비로 이월된 있는 금액도 있고 근데 그 국장님이 되시면서 그 예술촌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몇 번 가봤습니다. 어디 거기 주민들하고도 한번 간담회 가지셨어요? 주민들하고 간담회까지는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에서 그 부분들하고 만나보면요. 그 무작정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시에서 들어주질 않는데. 그리고 막 해서 발표해 놓으면 그게 좀 더 활성화시키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제가 또 중간에서 해서 했는데도 무슨 팀장님이 와서 보고 뭐 과장님 오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문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점검하셔갖고 정말 이게 전주 한국말이랑 한국말끼리인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우리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왜 도자기라는 말 하나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많은 예산이 들어고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죠. 거기 호텔도 들어가기로 돼 있었고요. 거기 상가들이 다 입점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서 먹으면 굉장히 열악해요. 누가 와서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만나서 뭐 어떻게 방안을 마련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미입주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응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게 산재산이다 보니까 한계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한계성이 있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조치를 어떻게 해놨겠다라는 게 있어야지 못하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고민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조금 그 관광객이 좀 늘어났어요. 리버마켓도 거기서 유치가 돼서 그리고 이게 도는 그 자동차 있잖아요. 그것도 하면서 이렇게 주말에 가면 애들 데려가서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방치하기 아니라 이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관광 자원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속해서 만나서 그걸 추진해 가야 되는데 나몰라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자 예술 마을 현장에 권위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지금 그 유도 이동표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스파크 그 근처에 가서 여기가 예스파크다 이게 아니고 이천시 들어오는 관문부터 유도 이동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리고 뭐 저 서이천에 딱 왔는데 그 앞에 뭐 저 무슨 뭐 예스파크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그 전부터 이천을 관내 들어오기 전부터 유도 이정표가 좀 필요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동서울로 가는 그 버스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버스가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그 하이패스로 그 예스파크 앞에 그 안내소 있잖아요. 그 도로 거기서 한번 점거를 해서 가면 서이천으로 가나 거기 잠깐 점거했다 가나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상행으로 올라갈 때, 동서로 올라갈 때, 중고속도로 있죠. 하이패스가 있어요, 거기. 네, 한번 권유드려보는데, 근데 상행선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주 하행선은, 상행선은 한번 검토 한번 우리 실과서에 관련 부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셔서 거기도 정보를 잠깐 들렸다 하는 건 어떨까 말씀드려보고. 저는 저 예스파크 아까 말씀드린 경주의 한계단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이 주도하에 행정이 서브가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셔서 이제는 이제 다 좀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잘 이끌어가면 뭐 결과가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계단길에 좀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셔서 이게 한번 그 해설사분이나 뭐 행정 도우미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이 지역을 이 지금 현재 위치까지 끌고 왔는지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네, 그 도자 마을에서 거기 휴게실인가 휴게소 들어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분 거기 올라가다 보면 그 도자 마을을 보시고 도자 마을이 아니고 저는 주택지를 사람들이 일명 얘기를 해요. 도자 마을이라는 거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전혀 뭐 흔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소학원에 말씀하셨지만 안개라는 거죠. 황리단길이라든가 서울의 경리단길 또 뭐 강화의 도동마을 이런 데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게 저는 항상 얘기듯이 도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말고 우리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도자기도 사람이 감으로서 빛이 나는 거지 사람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도자기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스스로
어쨌든 뭐 돈 뭐 모은 거를 좀 만들려고 하면 우리 시에다 예산을 또 항상 해달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올까? 사람이 와야 도자기 구경을 하고 사람들이 와야 도자기를 사는 건데 도자기만 내어주지 말고 이 도자기를 어떻게 홍보를 할 거라는 본인들이 아니면 뭐 진짜 뭐 황기닭의 경작길이 앞에다가 부스 어차피 있잖아요. 네. 본인들이 뭐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지 먹거리까 아니면 뭐 장식일까 뭐 이런 거를 한번 부스를 쭉 이용을 해줘서 정말 원한다면 사람이 주인공이 되게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 주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서하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 이정표 유도하는 이정표가 그 중부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지금 미흡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도로공사에다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이제 그 현장에 마무리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닌데 방음벽 때문에 오시는데 이제 그 부분도 같이 또 한번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동서울 하행선, 선행선 그 부분 다 한번 해당 부서하고 한번 이렇게 검토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말씀 이교연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소연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180위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에서 요즘 이제 시대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하고자 할 때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 도자기 수준을 갖고 살 때 그쪽에 이제 다 명인들도 많으시고 또 진짜 이 생업에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촉진시키는 역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열심히 하고 또 시에서 나설 일이 있으면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 전체를 끝까지 뭐 시에서 이렇게 지금 681억이 들어가서는 다른 마을에 다른 관광지로 개발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데하고 뭐 일대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른 데에 대비를 하면 굉장히 수혜가 많이 입은 그 마을이거든요. 어쨌든 이천시 대표적인 도자 예술마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부분은 저희도 뭐 신경을 당연히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이 주민위원회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 스스로 사람이 주인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주체하에 이루어지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더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체감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참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으시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사람은 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거를 인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네. 여기에서 시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한번 할 수 있게끔 건의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이는 수고하셨습니다. 터지게 하실 도자 예술 마을의 주민들 만나보셨습니까? 보면은 예, 몇 분 뭐 전체 다 뭐 주민 총회 때나 이런 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네, 전체를 네. 대표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셨어요? 근데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주민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폐 도자기 갖고 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이 문화예술과에다가 공원 보내서 한국 도자기에 공원 좀 보내다가 몇 달을 해도 안 해요.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도와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하겠다라는 플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좀 거기에 있는 분들은 좀 만나서 추진 사항을 뭘 원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같이 고민하자는 거죠. 우리가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지난번에도 그 어디야 안내소에 그 돌로 검은 돌로 예쁘게 잘 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잔디 깐다고 그 돌을 다 버리고 5천만 원 예산 들어서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주민하고 소통도 안 해보면서 무조건 저 사람들은 이게 시에다가 의존하려고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를 한번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만나보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미 도자 마을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계속비가 남아 있잖아요. 더 달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기로 돼 있는 계획을 왜 안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견을 갖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아니, 이미 편견 가지고 바라는 건 아니고요. 또 의원님 하신 말씀에 다 100% 공감을, 많은 부분 공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내신 의견에 제가 반대로 이렇게 답변해 드린 게 아니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으시고, 또 주민들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촉진하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이 매주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이 있고 저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가끔 나가시고 있어서 저희 과장님께서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보충 설명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과장님 하시면 되세요. 네, 과장 김치입니다. 우리 이겨에는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인님도 박수 주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위원님은 못 뵌 거 제가 그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뵀고요. 사실 현장에 나와서 그 의장분이나 대표분을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거기서 어떤 걸 원했는지 서로 공유하면서 하기로 직접 만들어 그 토론을 했습니다. 직접 제가 찾아가서 팀장하고 직원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시에 하고 그쪽 주민 대표 이렇게 해서 진행시키셨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회의 때 좀 참석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어쨌든 그 웨스파크 발전에서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뭐 저희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당한 부분이 많이 저희 팀이 됐어요. 팀이 돼서 거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아마 7월 말은 아마 이번 주 정도 다 마무리 될 겁니다. 내년 초에 끝나는 게 있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어쨌든 미스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그 쪽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의원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을 왜 그런 생각이 드실까 봤더니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이제 자생단체가 거기가 크게 네 개 단체가 있어요. 근데 자생단체가 각자의 목소리는 있지만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예술파크가. 그래서 이제 이 저희들도 이제 그 마을에 그런 주민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 해결할 때 그 네 개의 단체를 시에서 각기 전주로 이렇게 니네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표로 저 신문면에도 뽑아놓은 이장님들, 이장님하고 안성희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장님께서 그 김순식 씨나 엄기환 씨, 왕홍경 씨 이렇게 그 단체가 따로 있거든요. 현재 입주자 대표도 있고 공예조합 협동조합도 있고 그 상해 대표도 있고 뭐 공예상가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각자의 목소리가 사실 커서 의원님께서 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또 그렇게 일부분 이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 전체 의견을 이장님을 통해서 전체 다 아우러서 주민들 의견이 시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각계 단체 있으면 함께 모여갖고 여러 가지 추진사항을 문의를 하라는 것도 제가 그 드리는 메시지도 있어요. 네, 이거 한 사람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가 마을이 조성이 되면서 사실은 공예 공방으로만 생각을 했지 거기서 거주하고 사람들이 살잖아요. 마을에 가는도 없어요. 어린이 놀이터도 없어요. 왜 거기는 주민들이 400여 명 정도 모아서 하는데 그런 조성을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신경 써서 좀 그 자치행정부하고도 연결해서
좋게 살펴주세요. 네, 권익상 들어오면은 네. 잘 검토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함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217회 20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사안을 선포합니다.